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 오늘 2013년 이제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또 이웃에게 용서 청하고 또 우리가 또 남에게 대해서 오해나 혹은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또 시작될 새해에 대한 희망으로 모든 것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미사를 감사와 용서와 화해의 미사로 함께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기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뭐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이 다른 날과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은 오늘이 바로 2013년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한 해를 마치면서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전 세계가 다사다난했고 특별히 또 한국 사회가 많이 다사다난했으며 또한 동시에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시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큰 기대와 희망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러 가지 추억과 미련을 남긴 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되려고 합니다. 덧없이 빠른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잠깐 사이에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리는 그 한 해를 이제는 영원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로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고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며 사랑과 미움이 연속되는 가운데 지나가버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지난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지난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한 해를 보내기에 앞서서 정말 그 한 해가 참 보람있고 또 좋은 한 해였다라고 보다는 약간 좀 허탈한 마음으로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를 되돌켜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손에는 빈손이고 우리의 주머니는 빈 주머니, 그야말로 빈털털인 채로 상처받은 마음만 간직한 채 이 시간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고 지난 시간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다면 하느님께 용서 청하고 또 이웃과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생각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말하자면 청소 작업, 정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과거를 나름대로 청산하고 새해에는 또다시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늘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힘들고 암담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금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의 정입니다. 잠시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미사에 함께 참여해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또 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순간에 또 병원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순간 그래도 주님 대전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또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한 해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